네, 게이밍 노트북 최강자 MSI와 함께하는 김가영을 이겨라! 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정우석이고요. 지금 제 앞에는 MSI 고진우 팀장님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가영 선수의 정말 영원한 팬! 영원한 팬! 네, 정윤섭 씨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김가영 선수가 지금 경기를 이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요. 1, 2, 네. 3세트 플레이해서 굉장히 지친 이 뭐 이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선수는 이제 오진실 선수와 네. 정현수 선수 세레머니로 이제 네. 좀 이렇게 확실히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정현수 선수의 이제 대결 이 매치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매치 두 개를 펼치게 된다 이 된 후에는 네. 김가영 선수가 5등부터 1등까지 네. 전부 이 느껴보고 그렇죠. 네, 뽑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오진실 선수 네. 가영인의 식구들 맞죠? 네. 예, 가영이 씨. 아, 세번 결혼하는 가영이. 네, 저희가 닉네임을 부여했는데요. 네, 오진실 선수의 닉네임은 세번 결혼하는 가영이. 그리고 네, 네. 남은 또 정현수 선수는 사랑해서 가영이 주나. 그렇죠. 네. 사랑해서 가영이 주나. 그런 닉네임을 이제 갖고 있는 예.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이에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게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죠. 저희 이제 매치 두 개만 남았습니다. 네, 네. 과연 오늘 그 MSI의 그 AMD 플랫폼인 GX60. 네, 네. 과연 누가 가져가실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제가 하면 네. 안 되나요? 게임 참가하시면 드립니다. 근데 과연 네. 우리 그 저기 김가영 선수가 뽑아줄지가 네. 의문이네요. 아 제가 아마 예. 하면은 절대 안 뽑아줄 예, 거예요. 예, 서로 앙숙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앙숙이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이번에 참가하게 될 선수는요. 네. 8강에서 이정현 선수를 이제 꺾고 올라온 오진실 선수입니다. 네. 이름도 네. 오진실. 진실하신 분이죠. 네, 굉장히 진실한데 예. 게임은 진실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게임은 사실 비열하고 정직하지 않은 게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김가영 선수 우리 그 정윤섭 팬이 네. 아 김가영 선수의 그 윙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한 번만 윙크 해주시나요? 지금 이거 자 이쪽 한번 보시고 윙크 한번 이쪽 하시고 주세요 윙크. 아야 윙크를 받았어요. 우리 정윤섭 선수 뭐 꼼짝 말하네요. 그죠. 아, 아 우리 정윤섭 씨는 뭐 김가영 선수 윙크 한마디에 아 뭐 네. 이건 그죠. 완전 예. 뇌사 상태가 됐어요. 속보이네요. 뇌사 상태가 네. 됐습니다. 네. 아 뭐 심각한데요. 심각하네요. 자 예 여기서 네. 이러면 안 됩니까? 같이 아 환영입니다. 아, 예. 아 그렇죠. 그 김가영 선수가 별도로 그 연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아 근데 여기서 네. 이래도요. ESTV에서 이래도 김가영 선수를 매일 보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안 가죠. 아, 맨날 봐야죠. 맨날. 아 맨날. 예. 저희가 아. 한번 김가영 선수를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MSI에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특별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MSI 코리아 페이스북 치시면 네. 네. MSI 코리아 그 페이지에 오늘 김가영을 이겨라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 그렇죠. 페이지에 네. 댓글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그 격언 한마디씩 그렇죠. 해주시면 뭐 저희가 추첨해서 네. 조이기어 마우스 5개 준비했습니다. 5개 드리는 거죠? 마우스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그 패드 예 조이기어 NTF 예 그렇죠, 지금 화면에 있죠? 나오네요. AMGS 마우스 그리고 NTF 마우스 패드까지. 패드까지 한 번에 드리고 있으니까 MSI는 그 하나만 그냥 안 줘요. 아 그럼요. 저희는 퍼펙트 해야 됩니다. 네. 플러스 원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주는 그렇죠. 기억이에요. 저희는 언제나 노트 판매할 때 항상 이벤트를 해서 그렇죠.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네. 참여하시고 마우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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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남은 선수는 이제 오진실 선수와 정현수 선수고요. 네. 이번 경기는 오진실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종족은 프로토스고요. 프로토스. 자 김가영 선수가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종족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김가영 선수가 가장 이 자신 있어하는 이 종족전에서 좋은 모습을 이제 또 보여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자 네. 우리 마지막 남은 두 게임이니까 우리 김가영 선수와 그 오진실 선수 함께 악수 한번 나눌까요? 예. 자 악수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악수. 아 지금 사운드 예,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벌써 예. 들리는데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얼핏 그냥 들리는 거죠. 멍 때리고 있어요. 네. 예. 예. 자, 예. 그러면 경기에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진실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핑크색 테란 김가영 선수고요. 그리고 푸른색 프로토스 노트북 역시
야, 뭐 치지야? 벌써? 아, 왜 치지야? 벌써? 아, 이제 매너로. 아, 매너로. 아, 이제 그 아, 노트북 역시 MSI. 아주 좋습니다. 노린 거 같은데요. 네, 우리 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지금 벌써 어. 경기 이긴 선수들보다 오진실 선수가 지금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렇죠. 노트북, 어, 아, 이거 그렇죠. 이러다가 이렇게 뽑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오진실 선수. 예. 자, 김강현 선수가 아부에 약한 거를 지금 이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의 선수들은 좀 간과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번째 세트 이 오진실 선수는 예. 우려남이 있죠. 우리 오진실 선수가 역시 여자를 알아요. 그죠. 예, 진실하네요. 예. 저게 아.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사회생활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 예. 자, 오진실 선수와 이제 김가영 선수의 이제 대결이고요. 네. MSI와 함께하는 김가영을 이겨라. 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전 선수와 우리 스태프들 네. 모두 모여서 회식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아주 이야기, 아 재밌는 이야기를 꺼피울 것 같아요. 네, MSI는 네. 이렇게 방송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귀풀이까지 준비하는 예. 귀처리가 깔끔한 회사입니다. 네, 우리 그 회식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잠깐 담아서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녹화로 그렇죠. 예, 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김강 선수와 이제 오진실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아, 조용하게 시작하는데요. 네. 김강 선수는 또 한 번 노령형 네. 더블 커맨드를 지금 더블 사령부를 생각하고 네.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돌개바람 이 경기 전장 맵도 그렇죠. 큰 경기 전장에서 대각선이라는 굉장히 제일 먼 이 위치에서 네.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맵은 우리 김강 선수가 선택한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맵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김가영 선수가 아마 이제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김가영 선수, 아 우리 정현수 선수 한번 초대해 볼까요? 정현수 예, 정현수 선수 잠깐 우리 스튜디오에 와주시겠어요? 벌써요? 예. 경기 중에. 예. 자, 그럼 정현수 선수가 한번 자리에 있으시면은 지금 뭐 네. 잠깐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대기실에 있으시다면은 있으시면 뭐 잠깐 와주셔서 예, 덕담 한마디 마지막 경기니까요. 네. 이 다음 경기가 우리 정현수 선수가 네, 그죠.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이제 세레머니로 예, 예. 독특한 이제 이미지를 스타일 그렇죠.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정현수 선수가 다음에 나올 때는 그 러브 세레모니로 그 김가영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네. 아마 그 1위를 노리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말하는 중에 이제 오진실 선수는 예, 연결체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주면서 네. 네. 자 역시나 예, 마찬가지로 더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네네. 양 선수입니다. 네. 자 김가영 선수는 정찰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세로 지역 쪽으로 네. 네, 5시 지역 쪽으로 먼저 정찰을 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오지진 선수는 이 김가영 선수의 이 진영과 어느 정도 빌드를 부유하게 가는데요. 네. 네. 과감하죠. 지금 너는 더블 그럼 난 트리플이야. 야. 2보단 3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이걸 알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거 못 볼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추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 건설 로봇이 좀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추적자에 잡히면서 네. 트리플 룰을 모를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이게 트리플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네. 네. 뭐, 러쉬 거리 먼 거리에서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는 들킬 경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네. 잘 정찰을 막는 게. 할까요? 갔네요. 자 트리플을 확인했어요 김광현 네, 선수. 네 일단 확인은 했고요. 네 벙커 이거 건설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거 네. 회수를 아마 할 거예요 김광현 선수도. 네. 아니면 하나하는 정도는 이제 보험으로 네. 네 일단 건설을 해놓을 수도 있고 네. 김광현 선수도 이제 트리플을 봤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그냥 팍팍 건설 로봇 생산하면서 테크트리를 올려줄 수 있는 네. 네, 네. 이 환경은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김가영 선수가 프로토스전 굉장히 좀 이 공격적인 플레이로 잘하는 선수인데요. 네. 정윤섭 이 씨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공격적인 여자, 여성분. 아프리카 가신 이제 여신이잖아요. 네. 여신이 공격적이다. 아주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여신이 요즘... 공격하면 네. 저는 뭐 그냥 당연한 대로 당연히 깨고 가죠. 안아야죠. 여신인데. 예, 품어야죠. 네. 반전 매력이죠. 예. 반전 매력이죠. 자 우리 본진을 한번 살펴보면 김가영 선수 본진은
그죠. 김광현 선수는 이제 지금 뭐 사령부 두 개 상태에서 병영 세 개로 이제 무난히 늘려주면서 네. 이 안정적인 출발을 이제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진실 선수는 조금 부유하게 출발하다가 이 트리플을 바로 발각되니까 전문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면서 핵심호를 올인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플레이는 좋아요, 오진실 선수. 네. 아까 플레이와는 다른 게 약간 신중하게 서로 네.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김광현 선수 해병을 지금 너무 좀 손쉽게 네.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좀 흘리는 거 안 좋죠. 네. 자, 이것도 아마 프로토스가 이겨요, 지금. 네. 방전사 두기가 이런 소수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김광현 선수. 이거 좀 무리 같은데요. 자, 해병 증명이 와도 안 되죠. 자, 불곰 1점 살려야죠, 네. 테라, 프로토스는. 자, 이거 프로토스가 이겨요, 불곰 1점 사면은. 자, 그래도 어쨌든 추적자를 그렇죠. 살리는데 더 주력하는 오지진 선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수정탑을 군데군데 건설을 해서 혹시 모를 이 의료선 이 경로를 좀 파악하는 네.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 재련소와 황혼호에까지 올려주면서 무난한 좀 트리플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오지진 선수입니다. 네. 네, 이 선수를 이제 소개할 것 같으면은 좀 해외 이 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그렇죠. 그런 좀 경험 있는 선수예요. 네, 우리 김광현 선수의 플레이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 저 손놀림은요. 아니, 이게 노트북으로 플레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풀옵션이에요. 네, 네, 풀옵션인데 지금 우리 MSI의 GX60, 그죠? 이의 A10 프로세서와 HD8970, 그죠? 아, 그래픽 카드 GPU의 성능을 무난히 무지 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화면이죠. 이게 노트북이 네네. 노트북으로 스타트 풀옵션을 돌리는 것도 놀랐는데 네. 이게 또 100만원 아래래요. 아, 100만원 언더입니다. 사실 이 성능을 가진 노트북 이 가격대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그렇죠. 찾아보기 힘들죠. 네네. 김광현 선수 이거 팔을 뽑았어요. 이거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뭐 하고 있죠?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죠? 빨리 와야 돼요. 이거 야 멋진 플레이네요. 굉장히 예술이네요. 야. 지금 오진실 선수 역대 최고 치면서 무선핵 없이도 막아냈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막죠? 프로토스? 지금 이 프로토스가 지금 한번 영러시를 가게 된다면은 테라는 지금 벙커 건설하면서 예. 좀 자원 손해를 네. 추가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원 손해를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프로토스가 너무 부유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탐사정 숫자가 이미 두 배 차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또 자원적인 손해를 본다. 아, 이거는 테란의 그림이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아까 사회도 해설도 보시고. 그렇죠. 이게 해설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아, 저도 처음 지금 해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라고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말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마케팅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 또 이 말을 언변으로. 그렇죠. 예. 직업이다 보니까.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돌진 들어가네요. 나을까요? 아, 돌진도 되어 있다.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활료로 의료선의 마늘 한번 빼줬고요. 네. 건설 로봇 대동한 김광현 선수. 네. 막아냅니까? 이거 막아내는 그림이에요. 네, 막아내. 네. 이거 여기서 막아내요. 다시 치고 나가면 이거 어떻게 그림이 질러 나오고요. 이 오진실 선수는 일단 병력 소모전은 사실 실패적인데요. 네네. 병력 소모전은 김광현 선수가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상황 자체가 네. 오진실 선수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거 다시 추가 병력 빵빵한 자원으로 다시 돌려서 네. 막기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쐐기를 막는 거죠. 근데 의외는 저기 김광현 선수가 지금 자원을 더 필요로 할 텐데 근데 이거 건설물 약간 다 잡혀가지고요 지금. 가야 돼요. 칼을 뽑아야 돼요. 네, 지금 가고 있네요. 네, 들고 있는 칼이 장검이든 단검이든 일단 네. 뽑아야 될 타이밍이 왔고요. 가고는 있는데 지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진실 선수 지금 정말 하나 아쉬운 게 입구를 폭풍 완료가 안 됐어요. 과연 저걸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일단 병력 규모는 오진실 선수가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입니다. 자, 김광현 선수 좋아요. 다시 들어가나요? 자, 지속적으로 전투 작제를 썼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더 줄 수가 없어요, 김광현 선수는. 지금 들어가야죠. 그죠, 들어가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들어갑니다. 병력은 충분합니다.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전투 자체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원적인 면에서 오지질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은 오지질 예. 선수의 편이에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리하게 해서라도 지금 들어가야 될 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지질 선수의 탐구진이 네. 80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아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 게임이 이게 기울기 시작했네요. 네, 어렵네요. 추가 병력도 없고요. 네. 그죠. 추가 병력이 나오기 힘든 게 건설 로봇을 네. 좀 수비하면서 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사이닉 폭풍. 오! 이게 웬 말입니까?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너무. 유진실 선수. 이제는 힘들어지겠네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 김광영 선수는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막을 수도 없고요. 여유가 생겼어요. 오진진 선수 좀 앞에서 싸우고 있죠, 그냥. 네, 네. 이거 그냥 수비만 해도 되는 병력인데. 네. 여유 있게. 내가 싸움도 이제 이길 수 예. 있어. 뭐 어렵네요. 네, 김광영 선수. 지지. 네, 오진진 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김광현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됐네요. 김광현 선수 뭐 그런 표정 짓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울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네. 울지 말라고 하면 사실 좀 눈물 더 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김광현 선수 뭐 요즘 김광현 선수 뭐 멋있습니다. 네, 네. 김광현 선수 저 얼마 전 그 네. 어디 유럽 루마니아 대회 나가셔서 우승하시고 4위 국대 선발전 우승하셨고요. 예,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하셨고 네. 그 이제 가서 본선에서는 이제 4위를 이제 기록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 여성 프로 게이머 중에서는 정말 적수가 거의 없는 그렇죠.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죠. 뭐 나갔다 하면 제가 알기로 네. 두 번 빼고 다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욕심이라면 그 김가영 선수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리고 이 여성 e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오늘을 기회를 타서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하셔서 네. 정말 여성 e스포츠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e스포츠 생활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네. 이 판에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을 보기가 네.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김강영 선수처럼 네. 이 김강영 선수를 필두로 네. 여성 네. e스포츠가 발달이 된다면은 그렇죠. 정말 이 풋풋한 네. 그런 e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더군다나 그 일반 그 스타크래프트 유저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네. 뭐 준프로분들 뭐 프로게이머 뭐 기존의 같은데. 프로게이머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네. 뭐 어느 정도 다 연습생 경험도 있고 네. 네. 준프로 경험도 있고 네. 오히려 프로 경험도 있는 네. 네. 그런 네. 선수들 쟁쟁한 선수들이 나왔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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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영 선수가 이제 고전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래도 김강영 선수가 역시 중에서 탑은 네. 네, 당연하죠. 근데 뭐 김가영 선수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는 게 네. 뭐 남자 축구 대 여자 축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도 네. 머리와 손 싸움이지만 네. 네. 결국엔 남자 대 여자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 차이는 날 수밖에 없. 뭐 여성부에서는 넘버 원 아닙니까? 그렇죠. 넘버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우리 예, 이제 그 세레머니 왕자. 세레머니의 황제. 예. 정현수 선수가 마지막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정현수 선수가 이제 또 게임도 네. 이렇게 톡톡 튀는 또 꿀잼 경기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꿀잼. 이 4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4강에 김광현 선수의 대결도 좀 기대가 전 되네요. 네, 오늘 정현수 선수의 다음 경기에 그 리플라이 세레모니 과연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기게 된다면 선글라스 멋진데요. 야 클럽 가는 복장이 되죠? 지금 뭡니까? 이거 끝나고 지금 바로 클럽 가라고. 뭐 바로 홍대 바로 옆에 홍대로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삼겹살 먹으러 가면서 저 선글라스가 웬 말이에요. 정말 좀 이제는 추접스럽네요. 네, 우리 정현수 선수 이거 잘하고 있는데요. 네. 김가영서 빵 터졌어요. 그죠. 예, 저래서 뭐 경기하겠습니까? 빵 터져서. 지금 선글라스로 예. 화면이 보이지 뭐예요. 예. 저거 너무 안 보여. 저거. 네. 그래도 우리 김가영 선수가 마지막 자기 초이스한 선수가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미있고 아주 멋진 경기, 예, 스펙타클한 경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그죠. 아마 오늘 이 1위를 받으시겠죠. 예. 야, 우리 그럼 그 정현수 선수 세레모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의 윙크. 자, 윙크부터. 윙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 윙크! 쏴주세요! 윙크! 쏴주세요, 살짝!
윙크 한 번! 윙크 한 번! 아주 하기 싫었어요! 윙크! 아이고. 아, 정현 선수는 정현 선수는 선글라스 계속 끼고 계주세요. 끼고 계십시오. 예. 예. 약간 짜증났어요. 예. 아, 정현 선수가 같이 덩달아 서 그 윙크 하는 바람에 예. 아, 아주 김광현 선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는 남성분들 예. 이간이 좀 찌푸러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자, 우리 그러면 정현순 선수 게임 내에서 세레모니 어떻게 펼칠까? 네. 어, 마지막 게임이님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네.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김가영 선수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재밌는 플레이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즐게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게임은 MSO와 함께하는 즐거운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2 네. 토너먼트 여성부 활성화를 위한 그렇죠. 아, 오늘 네. 토너먼트입니다. 자, 다음 저희가 스타크래프트 2 토너먼트를 준비한다면 여성분들만 한번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예, 여성 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네. 그때 꼭 저 불러주세요. 아~ 아~ 혹시 김광현 선수 없어도 오시는 거 아닌가요? 없으면 아~ 안 오겠죠. 아, 사실... 일편단심인가요? 네, 일편단심. 멋있는 무궁화... 상남자예요. 예. 일편단심 무궁화입니다. 네, 꼭 김광현 씨 불러주세요. 네. 아, 예. 자, 게임 시작합니까? 자, 이 선수들 아, 예. 경기가 준비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번 경기는 정현수 선수의 이 종족은 와! 뭐죠 이거? 저 뭡니까? 아, 새로운 진짜... 패션 아이템인가? 굉장한 세러머니네요. 예. 아, 이거 프로 게이머 중에서도 제가 아는 형 중에 헤드셋 네. 거꾸로 쓰셨던 형이 하나 있거든요. 아, 저래서도 아, 알죠. 기억나는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프로 게이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선수가 예. 아닌가?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예. 아, 정현수 참... 선수가 또 참신하게 예, 별걸 다 하네요. 네. 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야, 핑크. 네, 핑크색 테란 아이디! 자, 뭐 나옵니까? 어. 아이디가 뭡니까? 노트북은 MSI! 아~ 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바꾸는데, 네. 이거 블리자드에서 바꾸는 변경권을 뭐, 아~ 2, 3년에 한 번씩 줘요. 그렇죠. 그걸 좀 2, 3년을 MSI를 네. 위해서 지금 투자한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근데 어떡하죠? 1등은 아프로디테가 뽑는데요. 그러게. 아~ 김가영에 대한 이 아이디를 해야 되지 않았나? 네. 아~ 그 다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 네, 붉은색이죠? 붉은색이죠? 아직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아, 선글라스. 이야, 아~ 재밌게 플레이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토스를 고르셨어요. 원래 주종족이 테라인데 아,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또 그만큼 프로토스를 또 랜덤! 아, 랜덤! 아, 랜덤! 랜덤을 골랐었군요. 여유 있네요. 아, 그러게요. 지금 예. 김강 선수 이렇게 되면 정찰을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상대 종족을 알아야 그렇죠. 빌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정찰을 좀 빠른 정찰을 강제하는 그런 플레이네요. 아주 헤드셋. 아, 저 헤드셋 좀 거슬리는데요. 아, 네. 아,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뭐 닭머리 같기도 하고 예. 닭뱃을 같기도 하고 예. 예, 생동감이 오우막 짱이래요. 아! 그렇죠. 지금 야! 지금 선글라스 때문에 색은 제대로 볼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생동감 같은 건 그대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같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혹시 섭외하신 네.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분 아 근데 아는 아,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예. 분들이 견우와 예. 직녀 만나나요? 자, 가운데서 지나치네요. 야, 여유 있게 주고받고 같은 타이밍에 저렇게 지나치기 힘든데. 예. 아, 참. 자, 그러면서 이제 종족을 프로토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한 김가영 선수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김가영 선수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종족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우리 그 정 윤섭 씨, 윤섭 씨 오늘 조용하네요. 네, 아 이게 아마 김가영 선수 이게 보통 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 못 말을 못 하고 긴장을 많이 한 듯합니다. 네. 저도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분 있으면은 네. 말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마 정윤섭 씨가 그런 네. 풋풋한 감정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관전자. 자, 그러면서 지금 네 김가영 선수가 지금 핑크색 테란으로 지금 해병으로 상대성을 쫓고 있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나가라고 나가니까 없애버렸네요. 나가러 올 때 나가지. 네, 이게 해외에서는 무단 침입하면은 바로 총으로 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아니 근데 뭐 아무
지금 뭐 물량전으로 갈 예정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강현 선수는 이 물량전을 살짝 상대방은 물량전 못하게 네. 공항연구소로 네. 연결체를 건설 못하게 좀 방해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사신 아주 예, 지금, 예. 멋있네요. 그렇죠. 김강현 선수가 사신을 굉장히 잘 사용하기 때문에 네. 매번 경기마다 좀 사신을 웬만하면 좀 생산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이거 멀티 여기다 하겠는데요? 이거 진짜 이것은 굉장한 여유네요. 저기 만약에 빠른 오른쪽 기대해가지고 저기 날아가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냥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자, 하지만 어쨌든 김강현 선수가 좀 빠른 오른쪽은 아니고 거부를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위험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왔을까요?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몰래 건물을 먼저 의식하고 예, 있는데 지금 일단 찾고는 있는데 예. 아 그냥 수정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몰래 예언자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 수정탑을 찾기 위한 예. 보죠 네, 예. 못 본 척하는 게 좋은데 아 일단은 이제 서로 이제 확인을 했을 거예요. 취소 안 하나요? 네, 이거 취소 안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예.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리는 건데요, 거의. 네, 저 해병과 좀 건설 로봇 한 4기 정도만 대동해서 네. 컨버러시 하게 된다면은 저기는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추적자가 이렇게 빨리 와서 전진 지역에서 좀 농성을 하는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추적자 실드 깎이는 턴에서 도망가야죠. 그리고 사실은 좀 반지탑을 잡아서 이 프로토스의 좀 경로를 좀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정현수 선수는 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예 관문 위주의 플레이로 네. 나오는 프로토스 나오는 이 테란의 병력을 잡아내던가 네. 네. 아니면은 아예 나오는 걸 대비하고 삭제해 버리던가. 네. 근데 일단 로봇 공학소를 건설 아, 이게 뭔 말 무슨 말입니까? 아고 좀 이게 앙이 왜 애교인가요? 설마 아 애교인가요? 아 독이 될지 저거 네. 애교인가요? 아 저 아직도 헤드폰 저렇게 쓰고 있어요. 네. 저거 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귀가 저기 있나봐요 또. 네, 저기서 네.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김강현 선수 저 정말 아 이어폰을 끼고 있군요. 네 그렇죠. 아 저 멋이군요 멋. 네 일단 헤드셋으로 네. 이게 또 MSI의 헤드셋이 또 패션 아이템으로 아, 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 김가영 선수 표정이 그, 예 언짢아 보이는데 예. 앞에서 저러는 거 아, 안 좋아. 예, 수 있어요. 고전이죠. 일부러 작전인가요? 그죠. 그것도 작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서 병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준 김가영 선수 이거 빠르게 저 세 번째 이 연결체 좀 전진 연결체 지역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예. 저 그냥 탐사정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갑니다. 해파리 갑니다. 아니, 이거 절대 못 막아요. 저건 막을 수가 없죠. 네 이거 그냥 탐사정 살리면은 이득이에요. 탐사정 살리는 게 이득이에요. 살리는 게. 근데 지금 타이밍 안 빼면은 탐사정도 다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 추적자도 위험하고요. 전투작제가 이제 완료 곧 끝나요. 아 저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쫓아가나요? 쫓아가나요? 네, 전투작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서 네. 일단 연결체를 파괴하는 선에서 네, 파괴만 해도 충분히 이득이죠. 그렇죠. 분위기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얼마 광고를 패지도 못했는데 네. 아 파괴됩니다. 우리 투자한 비용을 제대로 지금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대로 가면 정현수 선수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네. 정말 이제 이 좀 불리한 주눅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정현수 선수고요. 네. 일단 기선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네. 좀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이 공격 패턴을 좀 예측을 해야 네. 다시 한번 이 공격 흐름을 뺏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김가영 선수는 이제 파죽 지세로 이 프로토스의 앞마당 지역까지 도달을 했네요. 좀 거신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거신 한 기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아 역장없이 역장없이 이대로 가면요. 모릅니다. 아 아 파스기부터 자 그다음 거신 아 이거 불멸장 잡아주고 잡아주면 아 어떻게 이거 했는데요? 이거 아
나가도 피해가 크겠는데요. 네, 이거 지금 한참 쓰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피해죠. 이게 테란이 본진대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마 먹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김가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가영 선수가 매크로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또 그리고 GS60 노트북을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쾌적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물량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아... 자 그러면서 지금 파수기가 또 거신을 이제 모아주고 있는 정현수 선수지만 아 한번 이렇게 가스 유닛을 잃어버리게 된 프로토스는 굉장히 좀 복구하기 힘들죠. 네, 그렇죠. 김가영 선수 차곡차곡 지금 유닛들을 모으고 있고요. 아 네, 자 의료선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좀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의료선까지 조합된 이 테란의 병력, 김가영 선수의 병력이 이 프로토스를 지금 혼쭐내기 위해서 배를 불렸던 이 정현수 선수의 배를 째기 위해서 예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째기 위해서 네. 가고 있습니다. 막아낼까요? 자 막아낼 수 있을지요. 파수기가 3기 역장은 3번 예. 있어요. 하지만 의료선이 있는 게 변수고 뒤에 파수기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건 좋습니다. 자 이거 좋죠. 자 갑니다. 이 주된 이 병력 조합이 해병이다 보니까 네 아 입구 치고 이거. 뒤에서 칠 앞뒤로 칠 예정인 모양인데요. 자 36작전 아 성공하나요? 아 뒤에서 자 다시 입구 쪽 하고 도망 고신 잡아낼 건가요? 이게 뭡니까? 해병 퍼트를 해줘.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저거 하나 포기해 주세요. 입구 쪽에서 들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저렇게 헤드폰 저렇게 낄 때가 아닌데요. 예, 그렇죠. 예 빨리 벗어 던지고 아 뭡니까 거신이 지금 한 개가 더 있어서 어쨌든 네. 막아는 냈지만 네. 이게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킹이 조합됐거든요. 네. 아 김가현 선수의 해병은 뭐 거신도 잡아내네요. 네. 이게 GS60 노트북 매크로 피지컬이 되니까 예. 이 정도 이 컨트롤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노트북 놓고 가야 되나요? 혹시 저한테? 네. 네. 자 바이킹까지 조합한 이 김가현 선수. 자 그러면서 이제 해병과 불곰 꾸준히 생산하면서 어느새 세 번째 사령부까지 이 건설을 완성시켰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물량도 충분하고요. 아, 이 정도로면 사실 지금 가도 되겠는데요. 이제 네. 그렇죠.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병력인데.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예. 공격할 태세인데요. 어떻게 막을까요 이걸? 그죠. 정현수 선수 이거 막아내려면은 진짜 뭐 어렵겠는데요. 거신 예. 사이닉 폭풍도 나오고 네. 뭐 거신도 있고. 거신도 다섯 개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근데 바이킹이 바이킹도 많은데요. 프로게이머로서는 굉장히 드문 플레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피지컬을 뿜어내는 네. 선수는 뭐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이킹 숫자가 많고 네. 이 프로토스의 추적자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바이킹 맞으면서 거신 1.4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그죠? 거신 들어갑니다. 거신 그냥 높죠. 거신 그냥 가시죠. 자 역장 칠까봐 여기 조금 빼주면서 자 막아내나요? 거신 정현수 선수 이렇게 되면 정현수 선수 혼쭐나고 있죠. 그 지지 들어갑니까? 김가영 선수 마지막에 멋진 것을 보여줍니다. 해병과 붉은 바이킹으로 그렇죠. 프로토스의 유닛들을 접근합니다. 예 멋집니다. 왕자가 충전도 초반에나 왕자가 충전이지 그렇죠. 후반에는 예. 아무짝이 쓸모없어요. 어허 나왔습니다. 더 웃음 나고 있죠. 예. 웃을 땐가요 이게? 웃을 땐가요 지금? 아 예예 예. 그러게요 지금 즐김 주세요. 예. 예. 태양권 세레머니 보여주세요. 세레머니 보여주세요. 늘까만식 선글라스 쓰셔 눈이 안 부셔요. 지지 김가영 선수가 선글라스 정현수 선수한테 태양권 세레머니를 보여주면서 네 우리 김가영 선수 많이 언짢은 표정인데요. 네. 왜 언짢은 표정이죠? 저 앞에서 저런 세레머니를 보고 있으려니까, 답답하죠? 네. 자. 보는 저희는 재밌죠. 네. 그렇죠. 이번 4강 경기는 정현수 선수가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제 경기는 다 마쳤죠. 네, 마쳤고. 경기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 예, 예. 예, 뭐, 첫 번째 이 문세미 선수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이제 문세민 선수는 김가연 선수, 문세민 네. 선수 이제 패배를 했고 네. 김석건 선수와 김창곤 선수 그리고 오진실 선수 네.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죠. 우리 김가연 선수 네. 들어왔네요. 정현수 네. 선수도 이제 김가연 선수에게 이제 패배를 했고요. 네. 자, 자 우리 김 조금 표정이 어떠신데?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힘이 없어요. 네. 아, 오늘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는 게 별로 안 익숙해서. 네. 그렇죠. 아 근데 마지막 게임 정현수 선수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네. 네 정현수 선수가 역시 네. 저도 재밌고 이겨도 재밌고 질겜 유저. 질겜 유저네요. 네, 꿀잼 꿀잼. 네, 꿀잼. 근데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네. 헤드셋 안 끼고 하는데 제가 지면은 제채면은 아 그렇죠. 아 그래서 표정이 더 이렇게 진지했군요. 그렇죠. 네, 사실 아, 좀 걱정했어요. 그래도 오늘 김강현 선수 그 다섯 명의 선수와 맞붙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MSI가 김가영 선수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토너먼트를 진행했는데 어디 김가영 선수 오늘 어땠나요? 아 정말 이런 네.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예. 너무 재밌게 잘했고 그래요. 예. 네 앞으로도 많은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끝나고 회식이 준비돼 있죠. 네, 그렇죠. 아, 예. 이기다 내가 예. 사실. 그리고 오늘 저기 네 이긴 선수 중에 우리 네, 뭐. 우리 김가영 선수가 선택을 네. 해야 될 텐데 아니 제가 분명히 이렇게 힌트를 네. 아까 드렸는데 네. 저는 아부도 좋아하고 이렇게 살살 해주면서 이런 어차피 잘하는 건 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했는데 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네. 아. 저는 그걸 중심으로 오늘 아 오늘 제 심사 기준은 아니, 어차피 네. 이기는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밌게 즐겁게 해주시는 분한테 드리고 아 싶은데. 그럼 뭐 아. 결정 난 건가요? 일단 뭐 이 김가연 선수의 네. 이 마음이 어느 정도는 기운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우리 선수들 그쪽 그 이기신 분들 마지막 한 마디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아 네. 들어보고요. 그러면 야, 그래, 예 우리 밖에 선수들 이기신 분들 나와 주셔서 한 마디씩 해주시.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들리나요? 혹시 하실 분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김광현 선수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예,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다. 그 세레머니들을 네, 한 뭐, 번씩 보여주시면 네, 어필하고 싶으신 자, 마지막입니다. 있으면, 네, 마지막 기회죠. GS60 노트북을 네.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키는 김광현 선수가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죠? 승패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이 네, 네. 지금이 중요해요.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네. 딱히 하고 싶은 선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가요? 일단... 바깥에 어떻게 조용하네요. 네. 뭐 내가 얘기했다 네가 얘기했다 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서로 예, 어느 정도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서로 다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바깥 스튜디오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뭐 네. 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 들어오셔서 이 아 그러면 뭐 선수들이 경기로만 네. 경기로만 아마 이제 심판을 아 예, 오직 심사를 네. 받고 싶으신 것 같네요. 아 예, 예. 그러면 확실히 프로 게이머를 이제 지망하셨던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지망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시상식 네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예.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마음의 준비를 아니, 하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좀 더 생각을 네 일단 자 그럼 제가 읊어드릴게요. 생각하고 있어요. 자 1세트부터 읊어드릴게요. 1세트는 제가 1세트 너무 못해서 저는 네. 생 더블을 하고 네 문세민 선수였죠. 아 맞다. 네, 첫 번째 세트는 네. 이제 WSL에서 김가영 선수를 네네. 다시 한번 이기기 위해서 네. 재도전을 했었던 다시 한번 이긴다니요. 이긴 적이 없는데 알았어 미안해요. 이겨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었던 네. 문세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리고 그랜드마스터의 위험을 이제 네. 보여줬었던 제주도에서 올라온 김석헌 네.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감자 김창곤 선수 무자비하게 뭐 저그의 유닛들을 다 생산하면서 그렇죠. 김강 네, 선수를 김강 선수에게 별로 네. 아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네. 김창곤 선수였고요. 네? 아 아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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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그 1등, 2등, 3등, 4등은 상품이 틀리고 네. 5, 6, 7, 8, 8등은 상품이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다섯 명이기 때문에 5등도 뽑아야 돼요. 네, 그렇죠. 5명을 뽑는 상황에서 지금 네. 김가영 선수의 초이스가 남았는데요. 그죠. 그리고 4세트에는 네. 오진실 선수 네. 뭐 치고받고 하는 이제 와중에 이제 물량전을 보여주면서 아부를 한번 했었던 네. 오진실 선수가 있고요. 자, 1등 1, 2, 3등은 김창곤 선수 아 지금 이기신 선수가 김창곤 선수 오진실 선수 김석헌 선수 김석헌 선수였죠. 그리고 이 세 분 중에 네. 1, 2, 3등이 나와야 되고요. 아 그렇죠. 뭐 이긴 선수 중에서 네. 근데 그 김가영 선수 마음 아닌가요? 아 김가영 선수 마음이죠. 네, 김가영 네. 선수의 주관적인 이제 심사 네. 기준에서 네. 이제 아마 뽑힐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경기는 김가영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김가영인 거네요. 그죠. 김가영을 진짜 네. 이기려면 김가영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그렇죠. 과연 그 진짜 승리자가 누굴지 네, 아직도 조금 준비가 안 되셨나요?
마지막 몇 등부터 할 거죠? 5등부터 5등부터 이제 네. 선발을 조금 미안하실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렇죠. 5등의 상품이 뭐고 4등이 뭐죠? 그 뭐 상품 소개 한번 예, 예, 가도록 하죠. 그 상품 소개 가요. 예, 5등은 자, 5등에서 8등은 조이기어 FK 마우스나 EC2 에보 마우스 그리고 NTF 마우스 패드. 4위는 로지텍 G500 마우스와 MSI 게이밍 마우스 패드. 그리고 3등은 레이저 블랙 위도우 토너먼트 에디션 키보드 플러스 레이저 티셔츠. 네. 2등은 조이기어 셀러리타스 키보드 플러스 흰색 키캡 풀셋입니다. 그렇죠. 자, 대망의 1등은 MSI GX60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오늘 게임 그죠. 대회 토너먼트에서 사용했던 그렇죠. 노트북이죠. 스타트가 풀옵션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노트북 네. 예,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생각하는 동안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MSI 코리아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김가영을 이겨라 게시글에서 댓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그렇죠. 전화를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추첨해서 사은품인 사은품이 뭐였죠? 조이기어 마우스였는데요. 예.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자, AMGS 마우스와 네. 그렇죠. 마우스 패드가 갑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 다섯 분에게 추첨해서 네,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죠. 선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 시상 듣기 전에 네. 얼른 MSI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댓글을 예.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네. 지나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네. 댓글 남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김가영수 아주 고민하는 표정인데요. 네, 네 너무 어려워요. 1등 그리고... 상품이 작게 안 치기 네. 때문에 네. 1등 상품 너무 좋으니까 네, 이게 근데 칼을 맞을 수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 아, 예. 어떡해요. 예. 자, 그러면 5등부터 결정을 괜히 제가 뽑는다고 했나 봐요. 너무 어렵다. 예, 결정을 네, 이제는 자. 시상만 남겨두고 있네요. 네, 마지막 시상만 남겨두고 있죠. 네, 그렇죠. 8등부터 1등까지 네. 정말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김가영 선수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네, 이제 8등부터 호명을 네. 하게 될 텐데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8등부터 네. 해야 되나요? 네, 8등부터. 자, 경기장 한번 불러주시죠. 그렇죠. 저희가 호명하겠습니다. 나 5, 6, 8은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자, 먼저 9등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러면 5, 6, 7, 8을 묶어서 하죠. 너무 꼴등 매기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5, 6, 7, 8, 9등은 네.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네. 같은 맞네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순위가 사실 무관하게 1, 2, 3, 4등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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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네, 먼저 예, 먼저 이제 네, 5, 6, 7, 8.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기 이 선수 화면 경기 화면으로 넘어가 경기가 아니고 스튜디오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네. 네. 저희가 이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MSI 코리아의 노트북 영업팀을 총괄하고 있는 양순환 팀장입니다. 늠름하게 생기셨네요. 예. 오늘 시상식에 상품 전달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 시상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순간일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5, 6, 7, 8, 9등까지는 네. 이제 전부 같은 네. 상품이고 그렇죠. 순위가 무관하게 정말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한꺼번에 이제 네.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가영 선수가 네. 수고해 주시죠. 일단 오늘 테마가 김가영을 이겨라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이기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실력적으로도 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네. 제가 붙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네. 패배하셨던 네. 자, 한 명씩 네. 이제 호명해 주시죠. 네, 그랜드마스터인데 이렇게 좀 네. 네, 오늘은 뭐 오늘은 즐기기 좀, 위해서 네. 네. 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신건우 선수와 네. 신건우 선수 이정현 선수, 문세미 선수, 은대권 선수에게는 네, 네, 네. 조이기어 FK 마우스를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우리 양순환 팀장님이 선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건우 선수, 손윤호 선수, 이정현 선수, 은대권 선수, 문세미 선수입니다. 선수, 네, 조이기어 FK 마우스와 EC2 에보 마우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자 네. 신건우 선수였고 화면에 안 나왔네요. 화면이 안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은대건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지금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예, 가운데로 나와주시면은 예, 자 가운데로 와주면 일단 신건우 선수, 은대건 선수 그리고 이정현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세민 선수까지 네 이렇게 상품을 예 획득을 하셨네요. 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축하드리고 이따 회식 시간에 우리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죠. 아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네. 어, 자, 본격적으로 1, 네. 2, 3, 4등을 이제 가려야 되는 그렇죠. 어, 아주 정말 힘든 이제 긴장감이 아, 넘치는 네, 시간이 됐네요. 예예. 예.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한번 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 촬영하시나 보네요. 아, 네, 사진 아, 포토 타임. 예, 포토 아, 제가 타임? 또 이런 진행은 네. 익숙하다 보니까 아, 예, 예. 포토 타임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 네. 그렇죠. 아, 아, 죄송합니다. 자, 포토 타임까지 잘 가졌고요. 네, 이제 4등.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어, 자, 준비가 된 것 같죠, 팀장님? 네, 준비되셨습니다. 자, 자 4등 상품. 자, 김가영 선수가 생각하는 4등. 어, 일단 이 선수는요. 네. 아,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저한테 게임을 지키셨잖아요. 예, 그렇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알 것 같아요. 아니 노트북 한 대 더 있으면 한 대 더 드리고 싶어요. 아, 마음 그래요? 같아서 너무 예. 재밌었고 예, 예. 예, 그거는 따로 예.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예, 일단 4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 연수 선수 정연수 선수님 아, 4등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아, 또 세레모니 나오나요? 아, 멋있어요. 아, 이 선수 게임을 즐길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요. 아, 예, 아, 예. 오늘, 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끝까지 이따 네. 봐요. 네. 네. 이따 이제 뒷풀이해서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어, 정말 아, 수고 많고 이 네.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던 네. 정현수 선수가 선수. 4등이었고요. 네. 다음, 어, 자, 그러면은 선의는 우리 레이저 블랙위도우 블랙위도 네. 토너먼트 네.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와 네. 우리 레이저 티셔츠 받으실 분. 네. 네. 자, 과연 이분은 누굴까요? 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등분은 네. 네. 어, 저한테 처음으로 아부? 아부? 아부! 누군지 알겠네요! 한 명 있었죠? 네, 한 명 있었죠? 하셨는데, 네. 아, 그 게임에 제가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네. 아. 1, 2등을 못 들으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화가 난 것 네, 같아요. 아니, 아. 네, 제가 그, 너무 못해서 진 거긴 한데, 네. 예, 그 게임이 너무 좀 그래서. 아, 예, 예. 네. 아, 그래도! 그래도 3등, 그래도 1, 2, 3등이 어디? 순위는 사실 예. 이게 다 1등이죠, 다. 그렇죠.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네. 이게 김가영을 이겨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가영 선수의 순위로는 네. 자, 3등. 3등. 누구죠? 이름 불러주세요. 오진실 선수. 아, 오진실 선수. 네, 오진실 아,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4등. 네, 축하드립니다. 네, 3등으로 레이저 블랙 위도우 키보드와 예, 그리고 4등이죠? 3등이죠. 네, 아, 3등입니다. 레이저 아! 아, 멋집니다. 아, 뭐 떨어뜨렸네요. 네. 아, 예, 오진 선수 역시 멋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멋있다 진짜. 네, 멋있네요. 아, 부자지간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늠름하신 이제 멋진 두 분이었고요. 자, 2위죠? 이렇게 1, 되면은 1, 2위 두 명이 남았는데 자, 네. 이렇게 되면 1, 2위인데 김석헌 선수랑 네 그리고 이제 김창곤 선수가 남았어요. 근데 사실 두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아, 1등을 먼저 발표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1등을 먼저 네. 발표하는 게 자, 그러면은 자, 1등은 저희 네, 네. 일단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네. 어, 말씀하세요. 일단 김석헌 선수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알게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네. 3년이 됐는데 아~ 제가 네. 게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됐는데 항상 저 대회 때마다 응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들도 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아~ 네, 네, 구매해주시고 진짜 항상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네, 네 감사한 분이고 일단 김창곤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되게 제일 다양한 유닛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 네. 예, 그런 게임 내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것만 들어도 벌써 순위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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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예. 네, 김석헌 선수 지금 그 제주도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열이랑 열정 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자 김가영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자 발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1등은 바로 우리 MSI의 GX60.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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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김석헌 선수. 아! 제주도의 열정을 김석헌 선수가 GX60. 야 축하드립니다. 야 노트북 받아가시나요? 아! 야 세레머니 한번 나가시죠. 세레머니 세레머니 보여주세요.
아! 어, 녹네, 녹아.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적으로 2위는 네, 네 김창. 상대적으로 흥이 떨어지지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흥을 내보도록 그렇죠. 하죠. 그렇죠. 아, 대망의 2위 김창구! 축하드립니다. 어, 안 나오시나요? 화나신 거 아니죠? 에, 설마요. 아, 아 잘생기신 거. 한번.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조대드리고 싶은데. 류시원 닮았어요. 류시원 닮았어요. 아, 아 포토타임 네. 길게 갔죠. 아, 축하드립니다. 포토타임 10분 가셨습니다. 예? 어, 저 뭐예요? 어, 저거 잠깐만요. 오. 아, 아, 난 연목을 하는 거 같아요. 이등조선 연목을 하는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양 팀장님 축하 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중계석으로 넘어와서 아, 아 네. 오늘 어떠셨나요? 김광현 선수 오늘. 네. 아,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근데 예, 이거 순위를 매기는 게 마음 같아서 네.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에게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 네. 그러니까 자주 좀 열어 주세요. 네, 저도 아쉬워요. 오늘 노트북 한 10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그게 다 네.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게 네.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시즌 2를 한번 준비해 봐서. 아, 네, 네. 아니 이제 저 진짜 연습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수분들 나올 줄 몰랐으니까. 네. 앞으로 네, 고수분들 준비 완전 열심히 해서 나올게요. 연습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자, 자 오늘 예 마지막으로 예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예 함께 이 고팀장님과 이 김가영 선수와 예 함께 이렇게 자리를 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자 MSY와 함께하는 이 김가영을 이겨라.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